무당이라 헷갈려요. 제목. 무당이라 헷갈려요? 네. 네. 아니, 내가 저저번 주에요. 이거 네. 촬영하기 전에 네. 이제 일요일 날 진짜 팔자 사나운 년은 팔자 들어온 인간은 진짜 코미디로 사나 봐. 아니, 일요일 날 이제 내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, 부산에. 아, 서울에서? 서울에서. 네. 근데 이제 내가 부산엔 이제 왔는데 아침에 이제 기차를 타고 왔어요, 룰루랄라. 근데 멀쩡했어. 네. 근데 이제 상담 터울이 있으니까 첫 상담이 그때 이상하게 아침 11시부터 잡혔어요.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여기가 아픈 거야. 등? 응. 등 여기가 갑자기 아픈 거야. 네. 그리고 난 남자잖아요. 네. 갑자기 밑이 빠지듯이 또 아파. 밑이 어딘가요? 여기 이제 알 있고 네, 이제 네. 이거 턱 이거 있는데 그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와, 이게 뭐지? 이러고 있었어. 근데 또 이제 무당들 고질병이 뭐냐면 상담 전이니까 아, 손님 지기를 타나? 아, 손님 아픈 걸 내가 대신 아프나? 이러면서 아, 이 집에 밑 빠진 뭐 귀신이 있나? 뭐 해상 에나타가 돌아가신 귀신이 있나? 이러면서 이제 있었어. 근데 한 30분 흘렀을 거예요. 네. 와, 못 일어나겠는 거야. 막 자지러지는 거야, 사람이. 아, 그래요? 응. 어떤 바닥을 벌벌 기웠어. 네. 근데 또 그 와중에 우리 여기 거실 있잖아요. 네. 무슨 육군 훈련하나 봐. 기어서 못 일어나니까 기어서 신당으로 탁 가서 신당 간을 잡고 네. 와, 할아버지 할머니 이 집 귀신 뭐 귀신병인가 봐, 조상직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막 향도 두르고 막 오색도 찍고 별지랄을 다 했어. 안 낫는 거야. 그래서 와, 이게 뭐지 하다가 일단 손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, 그 당시에. 네. 너무 아프니까 이게 앉아있지도 못했어. 네. 그래서 손님한테 전화를 했지.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미뤘단 말이에요. 아... 예약 변경을 다 했어.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내가 버텼어요. 근데 가면 갈수록 너무 아파지는 거야. 막 식은땀도 나고 오한도 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. 그래서 신당대로 왔네, 귀신이. 나 귀신이 온 줄 알고. 근데 신당을 딱 보면서 내가 그랬어. 와, 씨,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. 와, 이건 귀신 문제가 아니다. 병원에 가야겠다. 어떻게 그때 실장님도 없고 아무도 안 계셨는데 혼자 왔는데, 그리고 내가 팔자 사나운 년은 참 코미디로 산다는 게 서울에 그 사람 많은 데서 안 아프고 혼자 부산에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19를 불렀지. 119? 어. 와, 119를 불렀는데 이것도 뚱뚱한 사람은 또 그게 서럽대. 들 것을 안 해주대. 들 것을 안 해줘. 네. 안 해줘. 걸을 수 있냐.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진짜 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지, 병원에. 여기 지하에서? 오, 올라갔어? 올라갔지. 네. 와, 가다가 두 번 쉬었나 봐.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쉬시면 안 된대. 탄력을 받았을 때 걸어가재. 와, 난 죽겠는데 그래서 걸어갔어. 그래서 좀 누웠어. 와, 나는 구급차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? 무슨 레이싱차 타듯이 그렇게 흔들릴 줄 몰랐어. 처음 타봤으니까. 아, 와, 난리가 났어. 아파 죽겠는데 막 일이 막 하고 막 좀 도착을 했어, 병원에.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 근처에 병원을 이제 갔는데, 와, 거기서 갑자기 대동맥 파열이 아니냐, 그 1%로 그럴 수가 있다고 의심이 된다고 자기네 병원에서 못 받겠다 이거야, 나를. 뺀치 먹었어요? 응. 진짜 더럽다니까 팔자가. 아파 죽겠는데.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갔어요, 멀리. 와,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막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다 했어. 와, 근데 돌이 나왔어. 돌이야, 돌? 어, 어디? 요로결석이래. 요로결석? 3대 그 통증 중에 요로결석이 있거든요. 와, 죽다 살았잖아. 그래서 근데 또 돌이 6mm 이상이 되면 깨야 되고 6mm 이하는 안 깨도 된대요. 네. 근데 나는 이제 막 초음파로 깼지. 아, 근데 6mm 이하면 안 깨면 나와요? 안 깨면 나온대요. 물 많이 먹고 뭐 맥주 많이 마시고 막 그렇게 좀 빼면 된대, 소변으로. 근데 내가 아팠던 거는 이 신장에서 방광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돌이 꽉 껴버린 거예요. 이번 계기로 전국에 있는 무당분들한테 좀 전화 말씀 없나요? 여러분, 전국에 계신 몇 천만이지? 이 네, 네. 제자님들이 아무튼 귀신병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료해 주는 게 맞는데요. 사람의 병은 의사한테 가세요. 와, 난 진짜 나 내가 웃긴 게 진짜
나 귀신병인 줄 알았어. 진짜 해상기인 줄 알았어. 이래서 무당이 불쌍한 거야. 지게 맞는 줄 알고. 오, 귀신병인 줄 알고 참고. 아, 좀 있으면 낫겠지? 손님 보면 낫겠지? 와, 근데 진짜 이게 사람이 와, 돌더라, 사장님. 막 토아웃도 나오고, 막 우악질도 나오고. 와, 막 밑이 빠지는 거 같고 죽겠는 거야. 그래서 난 진짜 귀신병인 줄 알았어. 한 번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, 이렇게. 지병 빼고. 진짜 가면 아직도 있어. 옷에 찍고 막 난리가 났었어, 혼자. 근데 진짜 아차 싶더라니까. 이러면 죽겠다 싶더라니까. 그래도 뭐 잘 나으셨잖아요. 이제 4일 딱 있다가 나왔죠. 와, 죽는 줄 알았어. 아, 병원에 입원했었어요? 입원은 안 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처음엔 깼지. 네. 통원하면서 이제 다 뺐죠. 조금 남긴 했죠. 조심하세요 이제. 와, 진짜 내가 우리 제자님들도 그렇지만 진짜 일반인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프면 꼭 병원 가세요. 무당이 답은 아니더라고요. 병원 가세요. 할아버지 할머니가 답은 아니야. 물론 낫게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답은 아니야. 가야 돼. 와, 나 진짜 그때 신탁 보고 진짜 그랬다니까. 와, 할아버지 할머니 못 낫게 하지, 나 일단 갈게. 막 이러면서 갔다니까 진짜. 와, 진짜 코미디 찍었어 혼자. 일단은 아프면 병원부터? 병원부터. 와, 나 진짜 여기서 기억 같다니까. 포복하면서 이러고 신당했다. 아, 아니야. 아프면 병원이야 무조건. 알겠습니다.